자, 6번. 12아의 자연수행에 대하여 저걸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fn이라 하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fn의 값은? 자, 얘를 일단은 일반항을 써봐야 상수항의 어떤 모양인지 알수 있겠죠. ncr에다가 x제곱이랑 일단 항부터 써볼게요. 쟤는 2x-1승이라 쓸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n-r을 뭐 어디다 줄까요? 여기다 줄게요. 그 다음 여기 r승이라 해볼게. 그럼 ncr에다가 2r승까지 계수 역할을 할 거고, x에 2n-2r승이랑 x에 -r승 이렇게 있겠네. 그럼 뭐야? ncr에 2의 r승에다가 x의 2n-3r승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상수항이라는 거는 x의 0승의 계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0이 될 때, 그럼 2n-3r이 0이 될 때가 일단은 상수항이라는 거고, 넘겨보면 2n은 뭐 3r이라는 거고, 뭐 n은 2분의 3r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일단 n이 자연수여야 된단 말이야. 12i 자연수래요. 그럼 r이 될수 있는 값이 뭐뭐뭐 있냐면 r은 0부터 가능하죠. 0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뭐 r이 0이면 n이 0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자연수를 했으니까 r은 2부터 출발하겠네요. 2분의 3이라는 애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r이 2부터 가능하겠네요. r이 2일 때 n은 3일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가능한 값이 r이 4일 때겠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r이 4일 때는 여기 4 집어넣어 보시면은 n이 6일 테고요. 세 번째는 r이 뭐 6일 때겠네. 6일 때는 n이 9겠다, 맞죠? 그럼 이 이상은 이제 12하가 안 되기 때문에 요세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이제 계수는 요 값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뭐야? 그럼 3c2에다가 2의 2승이 될 거고, 얘는 3c 아6 6c4에다가 상수항을 fn이라 하자 했네. fn은 지금 상수항이 나올 수 있는 게 f3 더하기 f6 더하기 f9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를 1부터 집어넣어 봤자 이1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상수항 빵이야, 빵. 왜냐면 r이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부터 1 f1 그다음 f2 그다음 쭉쭉쭉 가가지고 3, 6, 9 빼고 전부 다 0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그마 이 값은 결론적으로 그냥 상수항 구하라는 얘기예요. 상수항 구하면은 3일 때, n이 3일 때, n이 6일 때, n이 9일 때까지만 상수항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0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하여튼 간에 이때 6C4일 때는 2의 4승이 될 거고, 얘는 9C6이고, 얘는 2의 6승이 되겠네요. 이렇게만 10 이하일 때 상수항이 나와요. 이거 이외에 뭐 r은 1일 때는 뭐 n이 뭐냐? 2분의 3인데 이런 건 없잖아요. 2분의 3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냥 상수항이 제로라고요. 그럼 뭐야? 이거만 요 시그마 안에서 실존하는 값이라는 얘긴 거죠. 그럼 좀만 계산하셔가지고 다 더하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